2020년 3월 13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,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재난 영화를 보면 항상 클리셰가 있어요. 누군가는 그 재난을 예측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시당하죠. 재난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진 사람들일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앞으로 올 사건들이 별것 아닐 거라는 희망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. 막상 재난이 오면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,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돼요.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도 사실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. 인간은 이미 위기 가운데에 있고 답은 복음이라는 거죠. 그런데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9번에 걸쳐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. 떠돌이 모세의 말을 듣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해버리면 자신의 정치적 권위에 큰 흠이 생기거든요. 다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막상 그 위치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진실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. 모든 사람들 앞에 확연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도 그걸 인정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 보이거든요.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된 상황에 몰려도 애굽의 바로처럼 미련을 쉽게 놓지 못할 거예요.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제게 가장 먼저 보였던 미래는 철저하게 무너진 제 모습이었어요. 저는 기도하면 밝은 미래가 보일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. 그래서 저는 미래를 제대로 못 봤어요. 그 무너진 제 모습 뒤에 시대를 이길 복음을 가진 제 모습이 따라온다는 사실 말이죠.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보고 있나요? 성경의 끝은 결코 지상낙원이나 신천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.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철저한 멸망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승리로 끝나는 이면적인 결말이죠.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,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